뭐 놀라운 일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된 일입니다만 역시나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정치권 날파리들은 물론 선동에 취약한 어린 백성들마저 난리가 났어요. 인스타나 맘카페에서는 건어물 사재기를 한다고 난리고 클리앙 같은 덜 떨어진 애들이 주로 모이는 극좌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내 인생 마지막 김이라는 둥 평생 해산물을 안 먹는다는 둥 온갖 개똥 같은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지들끼리 동조하고 지들끼리 추천받고 이러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따위 행동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평생 안 먹는다던 놈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놈들이 됐고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이제 평생 다시는 웃지 않겠다고 선언하던 놈들이 지금은 재미도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서 하루 종일 낄낄대죠.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재팬 할 때는 언제고 유니클로 세일만 하면 사람들이 앞에 줄을 서고 아사히 생맥주는 전국에서 품귀가 나서 구경을 할 수가 없고 일본행 비행기 티켓은 빈자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과장 좀 보태서 일본 길거리에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지들 스스로도 반성과 성찰을 좀 해볼 만도 한데 어차피 그런 게 가능한 인간이었으면 좌파가 되지도 않았겠죠. 저것들이 말하기를 처리수 방류를 시작했더니 후쿠시마 앞바다가 노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야, 방사능이 노란색이냐? 방사능이 무슨 색인데? 저것들이 하는 게 이런 수준의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것들이 하는 이 방사능 패닉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문재인은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을 하려면 다음 질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언제의 문재인? 지가 대령통일 때 아니면 정권 교체 당한 후에? 문재인이 대령통이던 시절에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계속 추진 중이었어요. 어차피 탱크에 가둬두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IAEA가 처리수 방류에 따르는 효과를 연구한 기간도 2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한참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복적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의용 당시 장관도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IAEA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IAEA 기준에 따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요. 강경화 당시 장관도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일본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들이 답변하고 지들이 책임져야 할 때는 그냥 IAEA 기준을 따르면 된다. 문제 없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지네 정권이 실패하고 정권 교체가 되자 갑자기 방류에 반대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남 욕만 하면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장관들 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차관은 IAEA는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고 IAEA 검증단에 한국 측 과학자가 포함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연구 단계뿐 아니라 실제 측정과 감시 단계에도 한국 과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산하 일본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 보고서에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이래놓고 지금 와서 반대한다고 현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역겨운 이중성 아닌가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문재인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이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고. 세계의 해류의 순환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해요. 싱크대 물처럼 이리 첨벙 저리 첨벙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앞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서 북아메리카 서안으로 갔다가 다시 태평양을 크게 건너서 호주 북부를 지나서 다시 아시아 동안으로 돌아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 동쪽에 있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쏟아내면 그건 한국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북미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다시 한국 근처로 돌아오는데 4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광대한 대양에 희석이 전혀 되지 않고 방사능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뺑뺑 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4년 이상 그놈의 후쿠시마 처리수는 한국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방사능이 지구 어디엔가 닿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그걸 접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IAEA 보고서는 물론 그 보고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원예학과 중문학과 나온 자칭 전문가들
전문가들 말고 진짜 과학자들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방류 후 3km가 지나면 다 희석이 돼서 바닷물의 일반적인 삼중수소 농도와 같아질 것이라고, 구분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류가 시작하고 나서 후쿠시마 앞 3km, 10km 지점에서 계속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떠냐? 10km 지점은 물론 3km 지점부터 이미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정확히 과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3km 앞에서 이미 처리수가 전부 희석돼서 삼중수소 농도 변화가 없는데, 그게 전 태평양을 돌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게 방사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 멍청이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일본이 조작하고 있다고, 계측 결과를 조작해서 낮췄을 거라고. 그러면 그 근거는 뭔가요? 일본이 조작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저쪽은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IAEA가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중이고 수많은 나라 과학자들이 교차 검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 과학자들도 거기에 가서 직접 계측 중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조작이고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없잖아요. 그냥 지들 망상이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프스를 거치지 않은, 희석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오염수가 어마어마하게 바다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한국 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변화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거르고 삼중수소만 남은 물을 엄청나게 희석해서 계속 측정해가면서 정해진 양만 방류합니다. 2011년에 방사능 원액이 쏟아졌는데도 방사능 수치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거르고 그 뒤에 엄청난 배율로 희석해서 그걸 조금씩 흘려보내는데 방사능 수치가 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김도 먹고 회도 먹고 조개도 먹은 당신이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먹을 김, 내년에 쓸 소금에서는 방사능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게다가 한국 바다에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부표가 그물처럼 떠 있어요. 한 군데라도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경보가 뜹니다. 노량진만 해도 하루 두 번씩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해요. 오전에 측정한 생선이 오후에 갑자기 방사능이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냥 계속 잽니다. 정말로 방사능이 어디에선가 높아졌다면 우리 같은, 너 같은 일반인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전문가, 모든 상인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팩트가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도 나는 무섭다. 그건 그냥 멍청이라는 뜻 아닐까요? 무서운 건 아닌데 그냥 좀 찝찝하다. 제가 전에도 말했었습니다만 찝찝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 근원도 모르는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걸 짧게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소금 사재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소금은 방사능 소금이라고 미리 사놔야 된다고요. 옌벵지를 하고 계시죠, 진짜. 심지어 중국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나자 중국 당국에서 한국처럼 비이성적으로 굴지 말고 소금 사재기 하지 마라고 말할 정도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조롱할 정도의 나라라는 게, 한국인들이 하는 행동이 중국에서조차 놀림감이라는 게. 해산물, 처먹기 싫은 사람은 처먹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입장에서야 가격 싸지면 개꿀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을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에 쩔어있는 그 행동을 무슨 대단한 근거 있는 우려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방사능 패닉에 빠져서 하는 행동은 그냥 바보 머저리 같은 행동이에요. 본인이 변기에다 똥을 싼 다음에 그 똥이 귀신 모양이라고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부적을 사러 다니는 꼴, 그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의 거짓 선동에 속은 것일 뿐이죠. 심지어 이재명 본인도 그냥 지 망상을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무책임한 정치 선동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제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소금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까요? 히말라야 아면, 프랑스 게랑드 솔트, 영국 말돈 솔트, 안데스 소금, 블랙 솔트, 코셔 솔트, 플레르 드셀, 신한 노예 소금, 뭐든지 그냥 먹던 거 다 떨어지면 그거 사서 드십시오.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집에 소금자루 쌓아놓고 스스로의 멍청함을 증명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